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스테로이드를 왜 함부로 써선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스테로이드라는 제재가 얼마나 필요한 약인지 썼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에서 쓰는 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억울한 게 피부과가 제일 용량이 작아요. 뭐 류마티스 내과, 신경과 이런 질환에서는 속된 말로 때려 부어요. 많이 고용량을 네, 사용하게 그렇게 되는군요. 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야 될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 전신 질환에 많이 썼던 약이고 진짜 오래된 약이에요. 50년대부터 썼던 약이니까 이제 70년 가까이 쓴 약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이 보고도 되게 많지만 정말 그 운영의 묘? 오를 잘 발휘하면 얘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과 질환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습진성 질환에 많이 써요. 급성 습진, 급성 습진. 아급성 습진, 만성 습진이 있어요. 아급성 습진의 대표적인 게 아토피인데 걔가 급하게 나빠졌을 때 국소 스테로이드를 먼저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습진성 질환에 가장 많이 써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빨갛고 가렵다고 다 습진이 아니에요. 발바닥에 간지러워 병원에 갔더니 무좀이래요. 그래요. 무좀도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얼굴에 이렇게 고양이나 개 키우시는 분 아니면 발바닥에 무좀이 얼굴에 묻어서 여기 빨갛게 되시는 분은 알아서 습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국과 스테로이드를 발라요. 더 심해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빨갛게 된게 점점 퍼지고 간지럽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동네 의원을 찾아갔는데 판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지, 항진균제를 써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했다는 맞아요. 이야기가 있죠. 간별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쓸 수는 없는 그런 경우가 거구나. 많고, 아토피 때도 빨개졌을 때는 스테로이드 써야 돼요. 가끔은 또 착각하세요. 스테로이드가 너무 싫으니까 보습제를 100만 번 바르면 이게 없어질 거라고 하네요. 근데 100만 번 바르면 더 빨개져요. 또 하나, 우리 원형 탈모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알죠. 네. 원형 탈모도 스테로이드가 잘 들어요.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은 늘어나고 여드름은 생기고 털이 생기는. 그 4가지는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전 시간에 발모의 부작용이 있다고요? 네. 원형 탈모는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서 얘를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모근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대표적인 애가 스테로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놓기도 해요. 스테로이드를 또 쓰는 데가 있어요. 흉터. 근데 켈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뭐 피부가 얇아지게 하는, 얇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흉터는 두꺼워져 있죠. 그래서 거기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서 얇게 만들어요. 정말 잘 놔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패일 수가 있어요. 여드름 주사는 여드름에서 비후성 반응이 생길 때는 스테로이드가 좋아요. 근데 여드름에 농포가 생겼는데 거기다가 자꾸만 주사를 놔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농포라는 건 노랗게 굵은 거. 그거는 감염이 있는 데인데 거기다 스테로이드 놓으면 큰일 나요. 정말 급한 경우 아니라면 여드름 주사는 강점은 맞지 않는 게안 맞는 게 좋겠네요. 저는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여드름 주사의 성분은 스테로이드였던 네, 거군요. 스테로이드입니다. 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그 사이드 이펙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흉터를 좀 가라앉히게 하는 게 여드름 주사의 실체였군요. 그러니까 비후성 반응 켈로이드 때 스테로이드 꼭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백반증이라고 있어요. 압니다. 그것도 염증이 과도해서 자기 세포를 파괴하잖아요. 그때 스테로이드를 바르기도 해요. 무좀이 너무 심할 때도 쓰기는 해요. 무좀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너무 부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쓰려고 스테로이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너무 좋은 약이에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아나키 뭐 이런 거, 스테로이드 안 쓰기, 탈스 카페. 무조건 스테로이드를 안 쓴다고 해서 그 질환이 없어질까요? 산불이 났는데 걔를 안 끄고 나서 그다음에 잠불을 끄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얘기들,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나쁜 거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데는 분명히 있고 저희도 기간을 정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다음에 오세요라고 얘는 거는 머릿속에 그다음 플랜들이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소위 말하는 승부를 보는 시간. 얘는 얘만큼 좋은 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 생각을 해서 쓰고 빠질게요. 그거는 믿어주시고 따라가 줬으면 좋겠고요. 피부과 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